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요, 190cm에 이르는 큰 키에 다소 외계인스러운 외모로 남다른 눈빛과 분위기를 가졌으며 강인하고 두려움없이 경기장 안에서 확실한 판정만을 내렸던 명심판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라는 말에 반발하며 비디오 판독 도입과 추가 시간 변화 등 은퇴 후에도 축구계 이바지하고 있는 선수보다 더 유명한 전직 심판 피에르루이지 콜리너입니다. 1960년 2월 13일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태어난 콜리나는 대부분의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동네에서 공을 차는 걸 좋아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콜리나가 어린 시절 좋아하던 프로팀은 고향팀 볼로냐가 아니었고 프로티투라는 농구팀이었다는 사실. 어쨌거나 축구는 좋아했지만 축구 실력이 그리 뛰어나지 않아 이 팀 저 팀을 옮겨 다녔고 그마저도 벤치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중앙 수비수로 뛰며 거친 태클을 즐겨하던 콜리나는 종종 레드카드를 받게 일쑤였고 이런 경험은 그가 심판으로 길을 정하기 전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훗날 콜리나가 심판으로 미름을 떨치고 레드카드를 날리기 전에 이미 어린 시절 때부터 퇴정을 당하는 기분을 충분히 안 그였습니다. 축구선수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콜리나는 프로선수로 자신이 성장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아주 평범한 선수로 끝나거나 프로에 가도 교체가 전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닥쳐온 부상을 당해 회복을 하는 시간 동안 집 근처 심판협회가 주최하는 심판 과정을 초대받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여유가 있던 상황이라 이 심판 과정 수업을 듣게 되었고 선수가 아닌 다른 길이 열리고 있음을 서서히 콜리나는 알게 됩니다. 1977년 콜리나는 마침내 본인이 심판으로 길을 걸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고 선수보다 판정을 내리는 것에 재능을 펼치고자 했습니다. 17세 때까지 축구를 하다가 이제 심판의 길을 걷게 된 콜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볼로냐 대학으로 가 경제학부를 1984년에 졸업하고 군대 입대한 뒤에도 그는 심판의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1983년 첫 심판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콜리나는 지역 경기에서 심판 경험을 쌓기 시작을 했고 세리에 C1, 세리에 C2 리그 경기 등 하부리그에서 뛰어난 판정으로 1991년까지 활동합니다. 불같은 카리스마와 선수를 제압하고 때론 특유의 위트로 콜리나는 세리에 B를 거쳐 세리에 A 심판 자리까지 오릅니다. 24세 때까지 머리털이 있었던 콜리나는 전신성 탈모 희귀병으로 머리카락이 완전히 다 빠졌고 주변인들은 처음에 얼굴에 털이 나지 않는 그의 모습에 농담을 하곤 했지만 콜리나는 이 모습이 선수들에게 자신감이 있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심판은 리그에서 정상급 심판 자리까지 가면 자칫 사소한 결정 하나만으로 큰 위험스러운 일이 발생했고 심판들에겐 판정은 스트레스 중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심판이 판정을 잘해도 칭찬받기 어려운 일이기도 했죠. 때론 심판이 내리는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선수들은 고함을 치거나 항의를 하거나 경기가 끝나도 비판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콜리나에겐 모든 상황이 통제되었고 또 문제들을 깔끔하게 해결하곤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존중받는 심판이 되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포터들이 소리를 치든 간에 선수가 심판에게 겁을 주든 간에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판정은 이탈리아 최고의 스타들의 콧대도 누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든든한 배짱 또한 돋보였는데 선수가 소리를 지르면 콜리나 주심은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 플레이어가 결코 심판을 휘두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콜리나 심판은 그렇게 1995년 피파 국제 심판 자리에 오릅니다. 세리에 A 43경기 정도 치른 뒤 피파 심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1년 후 1996년 미국 올림픽에서 축구 결승전 주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이지리아와 아르헨티나의 경기는 3대2 명승부가 벌어졌는데 콜리나의 판정은 한치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확고한 성격과 플레이어들에게 지지 않는 강다리는 모습은 금세 그를 유명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콜리나가 처음 월드컵 심판을 맡게 된 것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 대회는 콜리나 심판 커리어에 있어 처음 겪는 가장 큰 대회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특별했습니다. 개최국 프랑스 대 덴마크 경기에서 칼같은 판정 0대0으로 끝난 네덜란드와 벨기에와의 경기까지 말입니다. 올림픽과 월드컵을 거친 콜리나 심판은 1999년 5월 26일 캄프누에서 열린 맨유 대 바이에른 뮌헨 간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명승부로 기록된 이 경기에서 콜리나는 양팀 서포터들에게 모두 만족할 만한 판정을 내렸다고 느꼈는데 치열하고 예민한 경기에서 심판의 부정적인 영향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에게 지시나 압박보다 상황에 따라서 양팀 간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인 설명으로 판정을 내렸고 선수들의 신뢰를 얻어냅니다. 콜리나는 1999년 챔스 결승에 대해서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극적인 챔스 결승전에서 주인공은 오롯이 선수들이 되어야 했고 그들이 기억되어야 했다. 2002 월드컵 결승전 독일과 브라질의 주심을 맡은 것도 콜리나였습니다. 당대 최고 심판 반열에 올라와 있던 만큼 많은 이들이 그의 등장을 예상을 했죠. 전 세계 모든 심판들의 꿈인 월드컵 결승전에 콜리나가 완벽히 가까운 판정을 내렸고 왜 그가 세계 최고의 심판관인지 증명해냈습니다. 1978년 세르이오 고넬라 이후 월드컵 결승전을 주관한 두 번째 이탈리아인 심판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1999년 챔스 결승, 2002 월드컵 결승의 최대 피해자가 된 독일의 골키퍼 올리버 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리나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심판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콜리나는 경기 전 양팀 선수들의 성격을 미리 연구해 준비했고 실제 경기에서 최소한 어떤 플레이가 문제를 일으킬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콜리나 심판은 세심한 사람이었고 축구 게임에 있어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물론 그의 오심도 있긴 했지만 말이죠. 그중 일례로 2002 월드컵 아르헨티나 대 잉글랜드전에서 PK를 잉글랜드에게 줄 때도 아르헨티나 특유의 항의 과정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는데 후에 오웬이 판정 오심을 인정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 PK 상황 자체가 매우 판정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2005-2006 시즌 이탈리아 축구가 한창 조작 스캔들로 떠들썩할 때 로베르토 로제티와 콜리나는 가장 깨끗한 판정을 유지한 심판이라는 평을 받습니다. 콜리나의 심판 생활은 2005년이 되어서 그 끝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나이도 이제 40대 중반을 넘겼는데 이탈리아 축구연맹은 1년은 더 심판을 해달라고 심판의 연령 제한을 45세에서 46세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콜리나가 오펠사와 개인 스폰 계약을 체결하면서 협회와 틀어졌고 더 이상 세리에A 경기들을 주관할 수 없게 됩니다. 2006 월드컵에 콜리나가 등장할 수 있던 상황이었지만 콜리나는 2006년 2월 돌연 심판 은퇴를 선언을 합니다. 심판 생활 28년 만에 그의 호각 소리가 멈춘 것입니다. 28년 동안 콜리나는 467경기에 나서 1470장의 옐로우 카드와 131장의 레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피파 최고 심판상 6회, 세리에A 최고 심판 7회, 그리고 2010년 콜리나는 이탈리아 축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됩니다. 축구 역사상 최고 심판이라고 불린 그는 은퇴 후 축구의 제도적 문제점을 바로잡는 데 앞장섰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추가 시간 10분을 제시한 것도 바로 이 심판위원장 콜리나였습니다. 축구 스타보다 더 스타스러웠지만 그라운드 내에선 절대적으로 튀는 판정을 하지 않았던 명심판 콜리나. 아마 그와 같은 심판을 다시 보기란 어렵지 않을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가장 효과적인 축구 선수였고 큰 경기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미드필더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